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명아, 명맨,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19 얼티메이트 모드에서 누릴 수 있는 컨텐츠, 바로 싱글 얼티메이트 모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컨텐츠, 바로 피파 19 대한민국 팀 스쿼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시청자, 애청자 팬 우리 드래곤나이트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다른 게임 집중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선수들을 많이 모아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안목을 믿습니다. 자, 1군 스쿼드 말씀드리고 2군 스쿼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군의 전술 조종하고 2군의 전술 조종한 뒤에 게임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전방에 인폼 지동원이 있네요. 네, 인폼 지동원 선수 78 오버를 갖고 있네요. 네, 왼쪽에는 손흥민, 중앙에 구자철, 오른쪽에 한교원 인폼, 자, 그 다음에 고요암 응카, 고요한 스피드는 빠른 선수죠. 그 다음에 기성용,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왼쪽 윙백에 홍철, 중앙에 인폼 황현수, 은카 홍정호, 오른쪽 윙백에 최철순, 네, 그리고 수문장은 조현우 골키퍼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군 보려고 하는데 무슨 키 누르면 2군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이거 무슨 키 누르면은 액션에 무슨 키 누르면은 되는 걸로 아는데 Y키에서 스쿼드 셀렉터 이건가? 아, 이거구나. 자, 이게 1군이었고요. 2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팀의 이름을 쓰레기로 해놨대요. 예, 트래시. 자, 2군 황희찬, 네, 72의 오버롤 황희찬 응카. 자, 그 다음에 윤일록 선수가 있고요. 중앙에는 이재성, 오른쪽에 권창훈, 다시 한번 고요한, 네, 중앙 김승대, 왼쪽에 이슬찬, 다시 한번 중앙 센터백에 구자룡, 김민재, 그리고 오른쪽 윙백에 신세카이 선수, 그리고 조현우 선수까지 나와있습니다. 이게 2군 명단이고 여러분들이 피파 19 하시는 유저분들 잘 참고하시면은 아, 이런 선수도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거의 정석이라 보시면 됩니다. 드로나이트님이 시청자분이 짜셨지만 저분이 이제 피파 19 오래된 유저이자 제가 봐도 손색이 없어요 딱히. 예, 크게 뭐 무리를 하는 아쉬운 그런 스쿼드는 아니에요. 예, 지금 봤을 때. 자, 일단 1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키퍼도 한번 봐봐야겠죠. 자, 1군 보도록 할게요. 자, 천재야 천재. 기분 좋으셔가지고 오른쪽에 한교원이고요. 네, 이 한교원을 대체할 만한 오른쪽 윙어는 없는지 지금 보면은 김승준 선수가 있긴 한데 73과 76에 또 차이가 있죠. 86이고 아무래도 김승준이 한겸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고요한을 넣었는데요. 네, 자, 이 선수를 수합 플레이어로 마이클럽에서 한번 볼까요? 살짝 여기 다야? 잠깐만. 아, 포지션은 A2로 하고, 자, A2로 하고 자, 중원에 제가 봤을 때 1군이 되려면은 아마 고요한 쓰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권창훈 선수를 중원에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고요한 스태미너가 미쳤다고요? 아, 그래요? 네이션을 코리아로? 기뻤나봐요 아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드나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라 했지 아까? 뭐라 했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코리아로 해놓고 설치 뭐지, 녹방인가? 아, 네. 예, 생방이냐고 했었나요? 오, 강인이 있어. 이야, 이강인 있네. 이거 비싸지 않았어요 이거? 이강인 있어. 이야, 김민혁. 아, 이광혁도 있어요. 이광혁. 아, 처음에 강인 스태미너 27? 아, 쉣. 주맨 이상호도 괜찮아. 이상호도, 예,
근데 지금 이상호의 업그레이드판이 그거라서 이승우 여기 있네요. 업그레이드판이 고요한이긴 하죠. 백승호, 박이용, 이용, 베이란, 베이란. 이게 눈물고였죠? 아, 임재혁. 예. 눈물치가 좀 났네요. 어, 이게 다예요? 예? 예? 응? 나니? 아, 권창훈 여기 있다. 권창훈 보려고 했어. 자, 권창훈 선수는 지금 왼발잡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뛴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보면 어떻게 되려나? 팀케미가 좀 여기 되나? 아, 이거 말대로 따라야 되네. 이상하네. 이거 중원에서도 뛸 수 있는데 얘네 이상하다 되게. 참 이상하네. 그거 말고는 근데 딱히 바꿀 건 없네요. 네. 자, 일단 1군을 짜볼 때는 글쎄요. 1군에 일단 4-2-3-1로 가는 게 맞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그 감독님이 있는데 어디 조기축구의 감독님 같아요. 예. 그 맨날 그 조기축구 회비 거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네요. 예. 포지션 변경 카드. 아. 그럴까? 김승준이 있긴 해서. 아, 못해요? 아, 확인. 네. 까비. 아, 윙어를 중앙으로 바꿔준 카드가 없어요. 확인. 자, 일단 4-2-3-1이 제일 무난해요, 대한민국으로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전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택틱스. 자, 추천 팀 전술 보도록 할게요. 수비 시에는요 콘스탄트 프레셔라고 해서 네, 이렇게 약간 협력 수비를 해주는 게 실제 대한민국으로서도 약팀이 가져가야 되는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슛 수비해주는 압박 축구를 이야기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라인을 일단 처음부터 좀 내려주고 좁게 해줘야 돼요. 수비 시에는 아주. 자, 그리고 전개시를 보도록 할게요. 전개시에는요 패스트 빌드업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네, 포세션 해주세요. 연계 플레이. 자, 그 다음에 다 이제 항목별로 어떤 건지 제가 리뷰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냥냥님 어서오세요. 아, 또 오셨네. 반갑습니다. 프리샤이님 어서오세요. 아, 그래요? 포세션 추천하고 전개시에는 넓게 퍼지는 걸 좀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네. 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건요 좀 많은 선수들이 좀 침투하게끔. 월클에서 강등됐다고요? 어쩌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쉽네요. 또 하면 되죠 뭐. 예, 추천 감사합니다. 웨잉님 어서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 팀 전술. 바로 코너킥을 할 때는 한 요정도 3칸이 좀 적절해요 사실. 네, 헤딩으로 못다니까 뒤에 이제 슈팅을 할 애들을 켜주고. 네, 이게 바로 테틱스 전술 되겠습니다. 수비와 공격 전개시의 이야기였고요. 포메이션 보도록 할게요. 포메이션은 4-2-3-1이 좀 적당합니다. 자, 지동원에 대한 개인 전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동원은요 일단 중원의 타겟맨이 아니라 주로 지동원이 해야 될 것은 좌우로 넓게 자리를 빠져줄 거예요. 네, 좌우로 넓게 이제 공간을 활용하면서 빠져주고 펄스나인을 할 겁니다. 네, 가짜 공격수. 네, 이 가짜 공격수를 해주면서 아니 잠깐만. 가짜 공격수 펄스나인을 해주면서 전방 대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전방 대기. 네. 자, 그리고 이제 주 공격 루트는 바로 손흥민이 될 것인데요. 전방 대기 해놓고 컷 인사이드, 겟 인 비하이드. 뭐 해놨나요 이거를? 그리고 겟 인투 더 박스. 어그레시브가 공격적인 수비한다죠. 네, 전방 대기 그리고 안쪽으로 침투하고 수비 뒷공간 침투,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 바깥이 아니라 공격적인 수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교훈도 마찬가지. 네, 한교훈도
네, 똑같이. 근데 이거 나쁘진 않아요. 예, 방금 뒤쪽에 있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러면 좀 언밸런싱한 그런 전술이 나올 수 있죠.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손흥민만 계속 뛰게 돼서 상대방이 간파할 수도 있고 손흥민 스태미나가 그렇게 무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양쪽에서 공격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그레시브 인터셉터는 적극적인. 오케이, 확인. 자, 구자철이 네 중요합니다. 구자철 선수는 전방 대기를 해주고 이 왼쪽 손흥민과 오른쪽 윙어인 한교원의 진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꼭 전방 대기를 해주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안쪽으로 침투. 근데 프리롤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어디 위치에선 간에 이제 패싱을 자주 뿌려줄 수 있는. 네. 자, 기속용 역할 중요하죠. 이 기속용 역할은요, 기속용은 이제 공격 시에 후방 대기해야 됩니다. 패스 라인을 차단하고 후방 대기하고 윙을 커버를 하기보다는 중앙에 있어야 돼요. 네, 중앙에 좀 커버해주고 대신 이제 고요한 선수가 윙을 커버를 해주는 걸로. 왜냐면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가서 윙을 잘라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요한 선수가 또 이제 빠르게 달라붙어서 맨마크를 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공격 시 후방 대기보다는 밸런스로 해놓고요. 네, 그리고 좀 다소 공격적으로 거칠게 파울을 해주, 아니 파울이든 태클이든 끊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홍철이나 좌우 윙백들이 오버래핑하는 게 제 축구의 또 철학이고 이렇게 해야 이제 한국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공격이 트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좌우의 윙백들 오버래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스트럭션, 바로 개인 전술 되겠습니다. 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주장 손흥민, 기성용이 프리킥. 손흥민이 기성용 이렇게 돼 있네요. 롱 프리킥을 이렇게. 롱 프리킥은 기성용이 하고 손흥민이 짧은 거 한번 하자. 페널티 손흥민하고 코너킥 기성용. 네, 나쁘지 않네요. 됐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이게 바로 추천드리는 대한민국 스쿼드 1군의 추천 개인 전술, 팀 전술, 그리고 역할, 롤 되겠습니다. 자, 이제 2군을 보도록 할게요. 2군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스쿼드 셀렉터 해서. 자, 2군 보도록 할게요. 자, 2군을 보시면 지동원보다는 색깔이 다른 선수가 있죠. 바로 황희찬 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죠. 네, 수비시에도 역시 대한민국은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구성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시에도 라인을 내리고 간격을 좁게 해줘야 수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빌드업 시에는 연계 플레이 꼭 해줘야 되고 패스 능력치나 그런 게 모두 완벽하게 않기 때문에 넓게 공격을 하고 안쪽으로 침투는 요 정도. 네, 3-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메이션 4-2-3-1이고요. 자,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중요한데 황희찬 선수는요 웬만하면은 이제 좌우로 해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황희찬은 글쎄요 펄스나인 말고 여기서 이제 수비 뒷공간을 침투해서 이걸 또 그대로 골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선택을 갖게끔 개인전술 해주고 싶어요. 공격적인 수비와 전방대기 이렇게 해주고요. 왼쪽이 윤일록 선수. 일단 전방대기 꼭 해주고 컷인사이드 개인 비하인드 침투. 좋아요. 권창훈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권창훈은 침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측면에서 킬패스나 이런 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타깃맨도 되네 이거는. 야, 자, 가까이 와서 네 안쪽으로보다는 프리, 프리로 놔두고 선수들 가까이 와서 이제 패싱을 좀 찔러주는 스타일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게딘 비하인드도 좀 탐나긴 한데 얘가 좀 스피드나 몸싸움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좀 약간 변형이 됐죠. 그럼 윤일록과 황희찬이 공격 시에 이제 투톱으로 자연스럽게 변형이 될 겁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리재성 선수고요. 프리로 놔두고. 그렇죠, 좋아요. 자, 김승대가 고요한인데 김승대는 이제 웬만하면 그렇죠. 네, 센터 커버하고 공격 시 후방 대기 그리고 패스 라인 차단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고요한은 대인 수비. 이거 뭐 더 똑같이 적용된 건가? 1군이랑 네, 개포워드가 아니라 네 밸런스 어택으로 하고 측면이들 뭐야 이거 다 대인 아니구나. 조인 어택 공격에 참여한다. 됐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까지가 2군의 개인 전술 되겠습니다. 자, 역할 보도록 할게요. 역할도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재밌게 바꿀 수가 있어요. 주장은 권창훈이 되어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재성 프리킥, 황희찬 슈팅, 이재성 코너킥, 나쁘지 않네요. 네, 여기까지가 바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축구팀의 개인 전술, 팀 전술, 그리고 역할 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 스쿼드 리뷰를 마쳤으니까 이제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스쿼드 리뷰만 컷하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대한민국 팀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 방송 아니 그 전에 혹시 이 선수 말고 다른 선수는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궁금한 나머지 후보 그리고 교체 명단 선수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승준 선수 있고요. 자, 그리고 황희조, 황희찬, 이재성, 권창훈, 김민재, 이슬창, 신세계, 김승득, 구자룡, 윤일로, 한찬이. 여기까지가 이제 리저브와 서브 교체와 후보 명단인데, 자, 여기만 보면 안 되죠. 자, 여기서 X를 누르고 수합 플레이어 대한민국 팀 애니로 해서 검색을 하면, 자, 이강인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맞추는 분들, 뭐 다른 선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 이강인 있고요. 수비에 김민혁, 왼쪽 윙어 이광혁, 스트라이커 박주영, 주맨. 자, 중앙 미드필더 이상호. 네. 중앙 미드필더 심동훈. 자, 왼쪽 윙백 김진수. 중앙 미드필더 이승기. 누나 내 여자. 중앙 미드필더 김보경. 왼콽 윙어 이승호. 별로네요 근데. 예, 아쉽게도.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 스트라이커 진성욱. 가솔린인 줄 알았네. 예. 중앙 센터백 가솔현. 왼쪽 윙백 김용환. 오른쪽 윙백 박이용.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베일환. 스트라이커 임재혁.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김성준 선수까지 나와있습니다.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다 세부 스탯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스태미너가 나쁘지 않네. 83회. 제가 또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한국이 또 많이 뛰는 축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능력치가 안되면 많이라도 뛰어야 되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피파 19에서의 대한민국 팀 스쿼드 리뷰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즐겨 마시길 바랄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구정.